게라가 좋으신가요? 나트루가 좋으신가요? 아, 베라가 베스킨라빈스야? 그것도 줄여서 얘기해? 저는 수박바가 좋습니다. 예. 원래 베스킨라빈스가 그나마 낫지. 나트루는 거의 없잖아. 베라가 뭔가 했네. 뭔 캐릭터 이름인 줄. 전 수박바 좋아하고요. 조스바, 메가톤바 좋아합니다. 수박바, 조스바, 메가톤바. 거꾸로 수박바 요즘 나왔다는데 그건 못 먹어봤어요. 거꾸로 수박바는 뭐야? 초록색이 더 많은 거야? 누가 봐는 좀 별로. 아, 하겐다즈? 하겐다즈 말고 엑설런트 좋아함. 투게더랑 바밤바? 바밤바는 할머니들이랑 먹는 거 아님?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어? 할머니나 좀 어르신들. 아, 나도 이제 어른인가? 내 때도 약간 어르신들이 먹는 게 이제 바밤바. 근데 어르신들이 약간 좀 요즘 최신 거 중에 좋아했던 게 바로 메론바였거든. 메론맛바 이런 거 있잖아. 그때가 한 20년 전이었으니까 10년 전, 20년 전. 바밤바도 나온 지 엄청 오래됐네. 사과하라고? 왜요? 뭐? 할머니들 먹는 게 왜? 바밤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 무시하는 거임? 할머니들이랑 먹는 거 왜? 할머니 무시하는 거임? 어떻게 된 거임? 어? 뭐 어떡하라고? 이걸 역공강 본다고? 밥한번 맛있는데 내 취향은 아니. 예. 자, 오늘은 비비빅이요. 비비빅은 어쩔 수 없을 때 먹어요. 먹으면 이빨 아프거든. 부숴 먹는 맛은 있는데 제 후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센스 없는 사람들 그런 건 좀 싸워. 비비빅 뭐 밥한바 이런 거 있잖아. 아이스크림 사러 했더니 그런 것만 사오. 수박바 같은 거 안 사오고. 장난하나 지금. 비비빅에 뭐 누가 봐 뭐 약간 좀 호불호 갈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좀 사오 이거. 좀 쪼쪼바 같은 건 좀 사와야 되는데. 비비빅을 많이 사오. 왠지 아세요? 슈퍼에 가면 문을 열지? 비비빅만 열나 많이 남아있어. 나머지는 다 팔렸어. 아, 물론 비비빅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어, 거기 이렇게 남아있는걸. 슈퍼에 가면 비비빅만 많이 남아있는거 어떡해. 여름에 이게 좀 잘 팔리면 비비빅이 많이 남아있었어 무조건. 그렇게 맞잖아. 어? 난 처음에는 비비빅 안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비비빅이 많이 물량을 풀었나? 처음에는 비비빅 많이 안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괜히 비비빅만 많이 남아있어 이상하게. 제일 오래돼서 그런가? 오래 버틸 수 있어서? 아이스크림 취향 불편하네요. 이걸로 돼지바 하나 사드세요. 돼지형님 빛내는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돼지바 처음에 싫었는데 돼지바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또 많이 흘려서 또 싫어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구요. 아유, 감을 잡았으님 13,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커터 사이즈 주니어랑 같이 들으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얘기 나와. 고마워요. 감을 잡았으니 빛내님 고마워요. 아, 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보여주려 했는데. 자, 오늘은 이브리딘 10챕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에서 불라염님 10,1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봐 드시라고. 이거 봐, 다 다르잖아. 누가 봐는 그 껍질을 벗겨먹는 맛은 있어. 이게 껍질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안에 건 그나마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녹으면 껍질째로 허무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분리되는 느낌이야. 마치 피부는 그대로 있는데 안이 녹는 그런 느낌? 약간 좀 호불호 갈리지. 가끔은 먹을만해. 투게더도 같이 드세요. 아이고, 기다려봤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게더도 괜찮지. 투게더, 근데 저는 투게더가 많이 없었고 동네에 투게더 말고 조안나였나? 99크러스터랑 조안나였나? 조시 있는데 투게더 비슷한 짝퉁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투게더는 은근히 없었어. 엑설런트는 좀 비싸고.
조안나 가 있어. 두 개 다랑 비슷한 거. 조안나 맞죠? 그것도 맛있었어. 그것도. 그거 퍼먹으면 맛이 있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 떡밥 성국종이라고? 야 근데 왜 아이스크림 갑자기 왜 아이스크림 떡밥이 됐죠? 아, 시끄러워. 형 이불이든 해야 돼.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오늘 10챕터 할 차례인데요. 10챕터가 좀 어렵다 들었거든요. 뭐 얼마나 어려운지. 아 그리고 이 게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주인공 형사인데요. 사건 출동 받고 나갔는데 이제 하얀 머리 애를 이제 데리러 갔는데 이상한 곳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정신 잃어보니까 이상한 곳에 떨어짐.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림. 그래서 지금 동료들도 찾고 보호해야 될 하얀 머리도 찾으러 가는데 이 세계가 약간 좀 판타지한 세계예요. 판타지한 세계여서 막 이상한 괴물 같은 것도 나오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긴. 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동료들도 구하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갈게요. 다 어렵다고? 뭐 어려워. 완전 이해하는구만. 뭐지? 이렇게 빨간색은? 설명 듣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로 처음부터 보세요. 야! 녀석들 이거 맞다니까? 맞잖아! Ruben. Does he mean Rubik? Ruben, Rubik. Numbers are irrelevant. They received as they themselves. 루빅이라고 나쁜 놈들 있는데, 나쁔 놈 있는데. They furthered my research. 나쁜 놈. This was not mere research. The things the papers say were done to those people. 여기 있다. Traps. These vermin. 오른쪽 박사는 나랑 동료인데 왼쪽엔 루빅이란 놈이. 나쁜 놈이죠. But you are correct. This was not mere research. 세이브하는 데 있네. I'm close to perfection. This is abhorrent. 나쁜 놈인데 이상한 연구하고 있어. This 내 연구 같은 거? Will. 이게 내 연구를 해서 무슨 연구를 했는데 내끼리 연결을 해서 뭐 내끼리 공유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또 하고 이상한 힘도 생기고 내수 같은 거 주워서 레벨업 할 수 있어요. 5만원 모으면 드디어 깨톨기 강해진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게 운명이라고?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화재 사건이 일상으로 망가져버렸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 더 이상 아이들은 없다. 에르네스토는 변해버렸다. 가족을 지키는 게 하노라 아이들은 안전하게 하노라 말해줬는데 아이들이 죽었다는 막말을 들었다니 어찌 그리 말한단 말인가. 어미는 자식들의 안일을 느끼는 법이다. 내 아들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지하철 쪽인 모양이다. 이럴 순 없다. 어미에게서 자식을 떼어놓는다니 뭔 소리지. 주인공도 애가 있었는데 화재로 죽음. 정신 여기 세이브하는 데인데요. 여기 안에가 이상한 나라 자체고 여기도 이상함. 뭐야? 여기 무슨 병원 같은 데인데 여기서 세이브도 하고 이상한 간호사 누님 있음. 저쪽이 진짜인지 이쪽이 진짜인지 어떤 세계가 진짜인지 둘 다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엔 저쪽 세계는 약간 기억의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뇌랑 관련된 그런 게임인데 병원인데 약간 정신병원 같은 느낌? Do you have any idea why 옆방에 누구 산다. World is the way it is. What? Who are you? Hate. Ruvik's hate. The man's consumed by it. He wants out. Ruvik wants to get his revenge. He wants back what he feels the world took from him. It's not like he could actually get that. 그 붕대 소년은 농민들의 공기로 누나가 불타주고. As long as he does. You heard something just now. 뭐야? 붕대맨은 농민들이 부잣집이라 막 당해야 된다면서 불태웠는데 거기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 살리려고 누나가 죽고 그 다음에 걔가 큰 다음에 부모님도 걔가 스스로 죽인 뭐 뭐 방해한다 그랬나? 아무튼 이제 마시감. 나 일단 저장할게요. 여기 저장하는 데고요. 자 저장 한번 하자.
나 그리고 그거 있나? 열쇠? 열쇠 먹었나? 열쇠 없고 아 레벨업도 4만이네 애매하네. 열쇠 있나 없나? 열쇠는 없구만. 나 뭐 안 먹은 거 있나 혹시? 없네. 5만까지 모으고 업그레이드 하자고. 이번 챕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야겠네요. 파밍 열심히 하죠 뭐. 간호사 이 사람들 수상해. 뭔가 통과돼 막 귀신 같아 아무래도. 가자 그냥. 거울 세계로 아까 있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까 저기보다 이상한 일이 생기죠. 템이 너무 없는데 지금. 파밍 좀 해야겠어. 어디 먹을 거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고요. 이건 함정이야.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침착하게 길게 누르면 해체하면서 부품까지 만들 수 있음. 깨뚫는 화살 좀 만들고 3개 만들고 나머지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두고. 이거 뭐죠 옆에? 가시 있는데요? 함정? 왼쪽에 길 있고 오케이 먹을 거 있다. 오케이 1,000원. 5만 되면 바로 가는 거야. 열쇠. 열쇠 나이스. 주사기까지. 열쇠. 지금 까러 갈까? 아니야. 이따가. 먹을 거 많아. 5만 점 되면 갑시다. 샷건 총알. 굿. 5만 되면 랩업도 같이 할 겸 갑시다. 빨간 색깔 연기 뭐지? 5만 5만 500. 왼쪽에 문 있었고 이쪽도 문 있네요. 뭐 이상한 소리 났어. 일단 여기 파밍부터 하자. 잠도 있네. 어? 아, 예, 말씀 안 드렸는데 미성년자나 쫄보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시청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징그러운 게 좀 나오고 은근히 갑툭튀도 나오군요. 완전 무서운 건 아닌데 징글징글한 막 이상한 뇌 같은 거 나옴. 장기 같은 거 장기 꿈에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함정 있었어? 나 못 봤는데. 함정 저기 오른쪽에도 있어. 좀 더 불 켜도 될라나? 오씨 뭐야? 경보음 뭐야? 뭐야 프로펠러 같이 목 날라감. 뭐야 잡히고 있는데. 저장됐네 다행이다. 저게 경보 같은데 저거 저거 저 녀석이 이쪽에 오니까 울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가서 잡아야 되겠어.
걸리면 이상한 거 돌아가니까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착. 아야야야야야. 아씨, 지금 이번에 잡으려 했거든. 말도 안 돼. 헛. 아 왜? 망쳐라. This is insane. 어. 뭐야, 안 죽었어? 뭐야, 숙이고만 있으면 안 맞잖아. 그쵸? 간단간단해. 우리 이걸로 잡을 수 있겠어? 뭔 소리죠? 총 쏘는 놈 있나 본데. 할머니. 어이씨,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총? 어디서 나 누가 쏘는디? 집 안에. 어? 어디야? 저거다, 저기, 저기 있다. 여기 반짝였어. Come on. 나도 저격총 있다구? 저격 좋아. 앞에 돼지, 돼지 저 녀석은 진짜 피 안 달더라. 여기 있다가 은신킬로 갑시다. 일로와, 돼지. 한 놈 더 있어. 망치던 놈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함정 있고, 서면 걸리는 함정. 총 들고 있네. 일로 와. 너무나 간단하구요. 이거 함정 해체해줘. 핫! 오씨, 큰일 날뻔했다. 이게 다 재료야. 그 여기 서있던 놈이 아까 저격이었나? 여긴 뭐하는 데지? 아! 아이씨. 어떤 놈이 있어. 아니잖아, 빛인데 그냥? 아하, 저기 있구나. 간단간단하구요. 5만원. 어, 저기. 어, 뭐야. 아아 아. 아, 극심한 손해야. 총알 아끼려다가 나 한 대 맞아버렸네. 죽어라, 죽어! 죽어라고! 싸크키! 총알보다는 오히려. 이거 뭐야? 전원장치? 비상시의 기기를. 아, 뭐 킬 수 있는 거네요? 이걸 못 닦기라는 거요. 못 닦여야 되나 본데.
위에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밑에 내려가면 끼는 데 있겠지. 어어어어어어 아! 안되겠다. 그냥 죽여야겠다. 나 성냥 없나요? 성냥을 해. 성냥이 없구나. 어? 뭐야? 아씨. 아우. 이렇게 안 죽어? 체력이 이렇게 높아 이거? 그래도 주사기 좋다 씨. 그냥 근접하지 맙시다. 죽지도 않는 것이. 혼자 치고 틀라 그래도 안 되고 그냥 무기 써.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는 걸 보나 봐. 저기 있다. 뭔 소리죠? 저기서 또 숙이고 있네. 야, 서도 돼. 서봐. 아 미친 가랑이. 아 넘어뜨린 다음에 성냥. Out of ammo. Ammo? 넘나 손해구요. 성냥은 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총알을 다 준다고. 어, 얼마나 잘 줘 총알. 핫! 5만 4만 4천 더럽게 안 되네. 여긴가 본데? 여기다 끼는 건가 본데? 됐다. 어허? 저기 문이 열렸네요. 빨리 가야 되는 거겠지? 빨리빨리! 아, 씨,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그럴 기수가. 그래, 아까 한점 봤는데, 씨. 아, 놀래라, 씨. 화살? 화살 어딨어? 아, 그냥 버려야 돼. 하나죠, 하나. 하나 버려도 돼. 어, 먹을 게 없다. 큰일 났다, 씨. 빨리 가면 안 돼, 이 게임. 뭔데? 누가 자꾸 뭘 당하고 있어. 뭐지, 내려가는 길은? 지도 조각? 뭐야? 뭐야 방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누워있는 놈 너무 가식적으로 누워있어. 사람이 살아있어.
다행이네. 죽었네. 덮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번개, 번개와 삽니다. 어딘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합시다. 함정선 성냥 너무나 수상하고요. 주사기 나이스. 저 앞에 주사기 있네. 주사기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모아놔야 되는데. 날이 없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뭘 갖고 와야겠어. 보통 다른 주인공들은 다 말하던데 이 녀석은 말이 없어. 앞에 사람 오른쪽 함정. 혹시 창의력인가 해서. 한번 들어와. 불타게 같이 불타라. 어? 불탈 때 같이 있어야 되나보네. 오씨 조심해야 돼. 불타도 막 공격하더라고요. 할머니. 오, 안 죽었어. 간발이 무서워. 5만원 모아야 돼. 더럽게 많네 진짜. 핫! 좋아요. 수류탄? 수류탄 또 남아도네. 수류탄으로 가자 이번엔. 뭐 쓰고 모으게. 애드네. 저것도 수류탄 있네. 이렇게 많이 주지 수류탄을. 수류탄을 썼으면 이득이었을걸. 아깝다. 아씨 범이 왜 이렇게 넓어. 무심한 손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수류탄 맞고 안 죽어. 잘 안 죽더라고 한 방에. 저렇게 쓰는데. 저는 지금 나 본 건가? 못 본 듯. 일로 와. 저것도 수류탄임? 핫! 함정 드럽게 많아. 여기 또 뭐 있다. 아, 또 깨는 거구나. 지금 저장 안 됐죠? 저장 된 건가 이거? 핫! 어휴, 어디다 깨는 거야 또 이거. 괴물 있는 데로 가자. 소리 난다. 근처에 소리 나는데. 어? 왜이래 저 색깔? 화면 색깔 왜이래? 갈색 됐어. 무슨 일이 있는건가? 여기 아씨 뭐야? 화토불이네. 뭔 소리죠? 좋지 않은 느낌이다.
뭐야 이 톱니바퀴. 아무것도 없지 불안하게? 무기는 많이 주는디? 이거 보스방인가? 무슨 찌끄찌끄 소리 났는데? 살아나는 소리? 여기 위에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저장됐다. 나이스. 저장되면 강해진다. 개구멍 있고. 함정! 바로 함정 있는 거 봐. 더러운 녀석. 방금 뭐 떴는데. 아, 여기군요. 뭐야? 아, 문은 열렸는데. 아, 아까 전에 아, 내가 먼저 온 데 있었잖아. 되게 먼데. 엄청 돌아왔잖아. 그쵸? 다시 가면 될 듯. 근데 그 저것도 같이 움직인다. 뭐야 이거? 어우씨! 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왜 안 넘어지심? 사건은 머리가 약점이야. 안타 있어요가 그쵸? 왜 있는 걸까? 엄마야. 머리 쪼개지. 오른쪽 눈. 오른쪽 눈. 왔다. 한 발밖에 없어. 뭐야 저것도. 전기 덤맨 여기서 딱 얼어라. 왜냐 저거에 당하게. 저 깨시 죽어라 녀석아. 여기까지 안 오잖아. 아! 왜 성광으로 바뀌어져 있어? 방금 뭘 연 거지, 이거? 방금 뭘 연 거야, 그냥. 어디야? 아, 쟤 죽여야 되나 혹시? 여기입니다. 아, 저기 문 앞에가 있구나. 여기가 있는 거네. 지금이죠? 엄마. 아, 저 아저씨 뭐야 저거. 어허. 일로와. 큰놈 일로와. 와. 얘 어디 갔냐?
죽이면 돈 줄 것 같은데 죽이고 갈까요? 죽이고 가자. 유일한 아니다. 무바다. 무바 왜 멈춰있지? 그냥 가도 되나 본데? 사다리 저기 있고. 괜히 죽이려다가 피만 달아서 주사기 못 쓰고, 주사기 한 번 더 써야 되고, 무기만 쓰고 나오는 거는 별거 없을 수도 있어. 조심, 조심, 조심. 또 뭐가 나올지 모름. 5만, 5만. 아, 드럽게 조금씩 주네. 밑에 있다 이놈. 살아있네. 죽였어야 되나? 억지로 죽였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붙어야 될 놈인듯. 지도 조각 19번. 다 모으면 지도 보여주는 듯. 저장됐다. 주사 주사해. 왔다. 저는 오. 오이씨 왜 이렇게 많아. 두 놈이야 두 놈. 보스도 아닌가봐. 아 뭐야 아씨 아 이렇게 많아. 돌려야 되거든요. 뭐야 씨 그랩. 헐 그랩도 안 해. 쟤네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나 지금 치료 좀 돼야 되는데 피가 너무 없거든. 웬만하면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모아놓고 얼린 다음에 빠르게 저거 돌리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한 2시간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저 작은 놈을 잡아야 돼. 작은 놈을. 작은 놈들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지금.
미리 해체해놓고. 쟤네 불도 안 붙나? 좋았구요. 네, 파밍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지금. 아! 열었나? 이걸 못 여네. 죽여야 되는 건가? 죽여야 되나 본데. 아니면 꼬챙이로 벽에 꽂으란 얘기인 것 같은데, 꼬챙이 주는 거 보니까. 그쵸. 이놈은 너무 세가지고 안 꽂혀지네. 아, 도망가요! 아이라 모르겠다. 공격. 공격이. 아, 폭탄 달고 나한테 왔어. 빨리 주사 맞아! 아, 끝났다. 다시 가야 돼. 빨리빨리 안 주사. 그냥 일단 죽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 체력 때문에 지금 스피드가 느려졌어. 죽을 것 같은데. 수류탄이야? 그래, 수류탄 던지자. 어씨, 팔았다. 포기했었는데. 어? 잡았다! 하무? 역시 수류탄이 짱이야! 어이, 지금. 간단간단했네요. 이 녀석, 이거 자꾸 띡띡띡거려, 이 녀석. 침착!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지. 템 다 파밍했나요? 먹고 다 먹고 가야지. 너무 손이었어. 그래, 그냥 얼리고 수류탄 던질걸. 아니, 나 이렇게 딱 돼있길래 아 못 죽이는 녀석들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건 아닌데. 원래 작살이 얼려 쎘는데 끄떡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피 좀 채울게요. 가만히 있으면 피 차거든요? 피가 없으면 속도가 느려져, 달리기 속도. 4번. 와, 이렇게 쟤 안 걸리고 돌리는 거 되게 어려웠네. 내가 5번까지 돌려야 돼. 5번 돌려야 확실히 열려지는 거였어. 아까 4번까지 했거든요. 저 멀리서 얼린 다음에 열라 튀어 갖고 와야 돼. 멀고 얼리고 전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노래가 안 끝났어. 여기 왔구만. 아까 여기 안 열려가지고. 됐다, 끝났나요? 피가 너무 없어서 그냥 스쳐도 죽는 거거든요? 어, 아씨. 본체 따로 있네. 아까 그것도 벌써 아니었어? Oh no. 뭐야 또?
집에 가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뭐야 저거? 뭐가 올라가? 주사기 좀. 깨지네. 진짜네. 저장 노래 들리네. I nearly lost myself completely. But then I saw her. Deep down I know she was only. 아, 이거 루빅이 얘기하는 거였어? But I would regain my face. Recover what was taken from me. Restore her. My beloved sister. Well. 사랑했던 누나를 되찾기로 했다고? 이상한 실험한 듯. 저장. 저장 소리다. 세바스찬의 일지. 친구들과 동료들의 죽음을 겪어본 적은 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선택한 직업의 일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어찌 자식을 잃은 슬픔만 하겠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들고 싶건만 그럴 수가 없다. 자그마한 관을 땅속에 묻을 때는 허탈함마저 느껴졌다.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다. 버틸 수 없으니 그저 술에 취해서 쓰러지길 기대할 수밖에. 마에라가 기대된다. 그녀에게도 힘든 일이 분명하건만. 그날의 비극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는데 내겐 세상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를 잃은 부부가 어찌 될지야 뻔하겠지. 우직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건 주인공의 일기 같은데요. 주인공 딸이 화재로 죽었었죠. 그래서 근데 왜 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 일기를 읽는 거지 도대체. 주인공 아닐 수도 있어 이거. Have you forgotten something? 레보파로 왔습니다. 저장하고요. 화재로 무너져 내린 주택 이거죠. 현직 경찰의 여아가 희생되다. 56세의 노인 그리고 릴리 카스테아노. 열쇠 하나 있죠? 일단 내부 아 열쇠부터 쓰자. 열쇠로 그거 줄 수도 있으니까. 레버 파는 거? 아무래도 방아 같은 게 될 확률이 높죠. 보통 불은 그런 게 많으니까 부주의나 뭐 이런 거. 어디 갈까요? 왼 1 2 3. 왼 오른쪽 1 2 3.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왼 3 6 왼 3 6 맨 끝에다. 오 나이스. 만원짜리. 아 진짜 제일 싼 거네요. 5천 7천 만원 이렇게 있다던데. 7천까지 먹어봤는데. 근데 제가 하면 화살 나옴. 저거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한데. 드디어 저의 강력한 화살이 불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품으로 관통화살만 노리는게 낫겠는데. 관통화살 풀 데미지도 세고 됩니다. 이제 돈 9400원이거든요
돈 모아서 체력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고 전력 질주 하는 것도 괜찮고. 전력 질주 지금도 괜찮은데 2초 정도 추가돼도 나쁘지 않죠. 3만원, 25,000원. 근접 공격은 됐고 주사기 회복량 늘릴까? 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기나 할까요? 아니면 지금 샷건을 많이 쓰거든. 샷건이나 아니면 권총 많이 쓰는데 데미지 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20% 정도 증가하는데. 치명타 머리를 맞췄을 경우 즉사할 확률? 어 10%? 그럼 지금 0%인데 즉사할 확률 괜찮은데요? 이거 10%, 요것도 10%. 왜냐면 싸잖아. 자주 쓰는 것도 10% 하는 거지. 쟤네도 10% 있나? 쟤네는 없군요. 이거를 하나씩. 잠깐만. 만났지. 이것도. 저우총은 원래 한 방이라 굳이 올릴 필요 있을까? 근데 20%네? 올리죠? 세뇌 장전 시간 사거리 이건 필요 없고 5,400은 남았는데 관통화살은 풀로 찍었고 소지량이나 올릴까? 지금 어차피 주사 지금 양은 안 올라가지거든요. 9,000원 필요해서 권총탄환 15 세뇌 화살 세뇌 화살을 한 번 더 찍으면 4개까지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 수류탄 수류탄 하나 더 500밖에 안 하네? 아 근데 이거 찍으면 이걸 화살을 못하네. 이거 아까 수류탄 맨날 한 개씩 부족했잖아. 500원이면 투자할만 하지. 수류탄 하지 말라고? 화살이나 합시다. 됐다. 우리가 주로 쓰는 화살이 요거거든요. 이거 4개 만들어. 4발씩 할 수 있으니까 저것만 만들면 돼. 이제 무조건 나머지 죽는 거 쓰고 이걸로 그냥 딜하고 불까지 붙기 때문에 CC기도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피가 지금 너무 없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갑시다. 가자. 체력 없는 거 보소. 아, 누님. 주사기 먹어야 되는데. 뭐 템이 없냐? 나다. 덤벼라. 아, 쟤랑 붙네. 그 안 죽었던 애. 어, 징그럽게 죽었어. 거미 거미. 쟤 불에 약했었는데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이씨. 저 안에 있거든요? 어 징그러워 이씨. 중죽기 맞지 않을까? 하이 엘리베이터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건가 본데. 아씨 엘리베이터지? 열리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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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 좋네. 뭐야? 아, 난.
속았다 저 녀석한테. 불 붙여 불 붙여 파이어 지켜요 누리. 불 붙어라. 비키시라고요. 나이 못 죽이는 것 같은데. 아이 기다리셈 좀 만들게요. 아 빨리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뒤로 뒤로 쪽지 가거든. 비켜주세요. 간다 지나간다. 아예 라이. 아 됐다. 아오. 아 너무 맛있어. 스토리잖아. 이런 젠장 죽이는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다섯 발씀. 그냥 죽을걸. 죽을까 저작 안됐죠.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었는데. 화살 다 버림. 어 주사기 두개 나이스. 어 아싸벼 작살. 우리 한번 하자고. 아 그냥 해. 어 자신 있으니까. 다섯 개 너무 많다고? 어, 님들은 뭐 다시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우수니까 괜찮습니다. 자신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지. 뭐지 이거? 저 위에 뭐 반짝반짝 하는데. 저 위에 불 반사되는 거 뭐야? 불륜도 안 돼. 어? 왕건이다. 저장됐고요. 아 지금 꺼졌다. 좀 꺼지는데 느려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파밍 파밍. 이건 어떻게 가지? 아 엘리베이터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깜빡거렸는데 이거? 어허? 아하? 간단간단해. 어, 어. 괴물? 불. 왜 망가뜨렸냐? 이래?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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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살아. 스태미나 관리요. 자, 누님이 싫어하는 불화살. 슉슉. 웃으면 한번 해줘. 자, 아, 나 이런 극심한 손에 이거. 아, 얘 좀 쫄았던 건가? 아우, 이씨. 아우, 막 터지고 난리났네 이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어딨어? 범이 어딨어? 잘못했다 성강이야! 어디갔냐? 불 안 꺼져! 손잡이 돌려야 돼? 빨리 빨리! 없는데요? 다른 데 있나? 아 도망가자. 아 안돼 안돼. 여기 있다. 아 따뜻해. 아 시원하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요. 올라가면서 피를 먹어 바로 먹어 주사를 맞아주시면서 관통화살도 많이 만들고 치. 손잡이 아닌가? 아 이거 돌리는 건가? 이거 돌리고 찾는 건가? 있다. 파이어 안 맞았고요. 침착하게 잠겨 파이어. 자 침착하게 총으로 탁 안 쏴진 듯 탁. 아 이런 뭐야? 아니 내가 왜 자꾸 당하냐? 멀리서 쏴야 되네. 어디 가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침착해. 왜 안 끝났지? 왜 안 되는 거죠? 저쪽에 하나 더 있다. 보셨어요? 어디 있어? 엄마야. 이걸로 맞추라는 건가? 맞출 수도 있겠는데? 가라고. 아 저기다. 와, 뭐 밸브를 숨겨놨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저렇게 잘하? 아이고. 누가 밸브를 숨겨놨어? 아 저 한번 어떻게 저 불 좀 태워야 되는데 계속 오네 이거. 잠깐만요, 님 잠깐만요. 아 부품이 하나도 없어? 똥망했네. 부품 먹어야 돼. 끝! 마이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안 꺼졌거든요? 하나 더 있다고요. 아, 아니 누가 설? 잠깐만, 잠깐만. 됐다. 쏴들 진짜. 다 됐겠지? 시작해. 그 더빙. 가자. 아, 왜? 아, 진짜. 아, 나 또 있어! 또 있나봐! 밸브가 또 있다고! 아니, 두 개면 됐지! 어! 어디 쫙 박혀있을까? 마이어! 더 많아. 어? 문이 열렸어. 아주 가지가 여기 있다. 일로 와보셈, 범인님. 예, 와보셈. 하나, 둘, 칩니다. 파이어! 가져가 버려라. 누가 버리라고? 아, 안 돼. 죽었어? 안 살았어? 잠깐만요, 피요. 피가 없어요. 뺐는데 잘했는데 아깝다 그쵸?
개념 세이브겠죠? 제발요. 아씨 여기서 때야? 나는 개념 세이브구만. 다 외웠지롱. 여기랑 세 개였죠?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저기랑 그 다음에 안쪽이었나? 잠깐 불 태우고 가자. 아이야! 아, 나 근데 템을 안 먹고 왔는데? 총알이라 뭐 필요 없어. 이거, 이거 물용으로 놔두고. 데밋! 핫!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바보잼. 이런. 아씨 그다 제가 걸로 가야 돼요. 아, 자 느려졌어 씨. 엄마야. 빵스러. 이거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이게 같이 타네 이거. 아 다들 저 문 열렸는디. 이번에 파밍하자.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으니까 여기 파밍하면서 천천히 할게요. 진짜 가게요. 쇽 먹어주시고. 보니까 달리기 하면 못 쫓아와. 어? 못해 못해. 하는데 뒤에서 콕콕 하니까 아 실수했잖아. 주사기 없나요? 주사기? 주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사기 어디 있어? 주사기 이렇게 많았었는데. 한번 태우고 가야 돼. 어그로 한번 끌어줘. 아, 내 얼굴. 어우. 한번 맞으면 죽는 아쿠마 난이도입니다. 자체 아쿠마 난이도 갑니다. 아쿠마 난이도 갑니다. 아쿠마. 아씨 다 쓰고에 저장이 돼가지고 진짜 떡방이네. 어떻게 다 쓰고 저장이 될 수가 있어 진짜. 어! 침착하게 굴르면서 하나 만들었다. 뭐야? 아 돌진을 해버리네.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한 대밖에 없어서. 아씨 이게 걸리네. 벽에 댕기고 있었는데 점점 못하고 있다고? 제가 원래 첫 회 잘했는데. 그냥 모든 템 파밍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무빙으로만 쓴 것 같아요.
저거 먹어야 돼, 함정. 저거 두 개면은 저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화살. 로봇으로. 맞춰봤다 순간이동하는데 쟤한테 총을 쏠 필요가 있을까? 돌도 아니고? 이렇게 먹었지. 같은데 저 안에 있는 거 저거 당겨야 되는데. 아, 이걸 안 했구나. 단발이거든요. 최대한 멀리서 여기서 불 붙인 다음에 내가 저거를 해야 돼. 지금이야, 지금. 아이, 빨리 빨리. 나 한 대 맞으면 간다고. 이런 썩 안돼! 제발! 아니 또 있어! 또 뭐 있지? 어딨지? 어디였지? 아,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어디였더라? 아 이제 꺼졌다. 그지 같은. 그냥 가! 오케이. 아! 시소리지? 어우, 했죠? 와, 이거 뭐 무기도 없고 체력도 없이 이렇게 자라다니. 설마 또 아니지? Who do you think you are? 루빅이다. I know who you are. Seb. I know what you crave. What you fear. Will you be able to live with yourself knowing what I'm gonna make you do? Poor little Joseph couldn't. 조셉 죽었어? Too bad they dragged you into this. But either way, you're mine. To do with as I please. 나 꼭두각시라고? 꼭두각시 좀 잘해줘라 좀. 아, 힘들게 하지 말고. 씨. 뭐야? 아씨, 뭐야? 스토리지? 어, 뭐야? 다음 거 뭐 나오면 타야지. 뭐야? 어, 이상한데? 너무 내려가는데? Shit, back here again. 여기 어떻게 한 대잖아. 여기 저장하는 데 있어. 이쪽에. 지도자. 뭐야? 아, 씨 막아놨어. 더럽게. 다 막아놨다 그 말인가?
야, 아이템 좀 줘. 저기서 한 번도 안 나오더라. 이것도 막아놨어? 오케이. 오케이. 못 들어가게 해놨네? 장롱도 못 들어가 심지어. 까란 데를 까죠. 레슬리 여기 있네. 박사님, Doc, 뭐 하는 거예요?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Trying to save us. Really? Because it looks like you're making another monster to me. I don't have time for this, detective. Neither do I. Leslie has been here before and made it back. He survived being linked to Ruvik. The only patient ever, as far as I know. Wonderful.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his? 누비한테서 살아남은 유일한 레슬리. He's our way out, detective. Our only way back. 공간이 바뀌었어. 시공간이. You all right? It should have. Why didn't it? 뭐야? 에이씨. 거미 왔어? 거미네 죽은. 아 이놈. 초갈하다 초갈. That's it. That's why. Doctor, run. He wants the same thing as us. He wants out. 아니 박사님, 아, 어? 뭐지? 또 이상한 나라로? 아, 이건 또 어디야? 내 말했죠, 이상한 나라라고. 계속 이상한 나라로 가. 세이브 소리 들린다. 시공으로? 뭔데? 어? 뭐야? 다시 병으로 왔네? 뭐야 씨? Ruvik must be really pissed now. Breaking a stem terminal? Never thought he'd go that far. Wait, stem? Oh, he must be close if he's severing ties with the past. 감사합니다. All he has left is his connection to the present. The full stem in the hospital. Hospital? Beacon Mental Hospital? That's where he'll be, waiting for him. If stem. Somebody doesn't get there first, there'll be no way out for anyone! 이 사람 누구야? 문 열어. You have an odor of blood about you. 이 간호사가 다 보고 있었어.
제 몸에서 피 냄새 난다고요? 내역팔 거였던가? 3,400원인데? 주사기 용량 5,000원이었지. 주사기 용량 올려야겠어. 주사기 회복량 이거 아니면 생명력 25,000원. 25,000원 모읍시다. 간호사 한번 싸보자고. 싸봤는데 안 통해. 투명이야. 죽은 거냐고? 우리가 보기엔 죽어 있는데, 어, 이놈, 여기도 있네? 어디를지 모르죠. 또 나타났어. 저놈이랑 맞짱 떠야 되는 거인데? 아이템 별로 없는데. 피가 없어, 일단. 저놈 되게 세 보인다. 한 대 맞으면 가서 지금 그게 문제야. 나이스 볼 있는 거거든요? 두 개 만들었다. 열심히 주워야지 또 뭐. 일단 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밑으로 공격할 수 있구만. 오늘은 저 녀석이다. 아주 파워가 장난 아니구만? 헐크네 헐크. 아 아까 다섯 개. 어? 뻥이 좀 심한데? 오 자동차다. 뒤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파밍 좀 할게요. 뭐야? God damn it. 아, 말도 안 돼. 어, 씨, 어떡하라. 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 아, 스토리? 무식하게 센데? 스피드도 빠르고. 와, 너 무기도 없는데 어떡하냐? 여기 테마나 있고. 일단 저 뭐야 저 눈깔. 저 눈깔이 목표인가 본데. 저쪽에도 템 있고. 눈깔 저거 지금이죠? 나 두 발밖에 없는데.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나 못 찾은 것 같은데? 그쵸? 안 보여 화살 때문에, 석궁 때문에. 에라이라이? 이거 똥망했잖아요? 똥크망이잖아요? 뭐야 나가는 길이 있는 게 있어? 주사기다 갓갓 주사기 갓갓템. 이제 한 대 맞고 갈까요? 엄마야 이거. 야 잠깐만. 나갑시다. 예? 네? 맞을만한데요. 별로 안 아픈데요? 근데 발견됐다 제 인장. 침착하게 합시다. 맞을만한데. 어? 괜찮은데. 여수 일로 와봐. 이거 폭탄 있거든요? 컴온 지금이다! 빵! 쓰러졌다! 미쳤네. 아이씨. 아예 기둥 다 부셔버리는데요?
엑시트 여기 있다. 일단 뚜껑. 주사기, 주사기. 난 주사기가 좋더라. 아까 꼬리에 눈깔 큰 거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아, 아! 아, 나 이거 간 줄 알았네. 꼬리를 맞춰 봅시다. 오, 좋다. 너? 뭐 한 거 이 방금? 오케이. 아파 죽겠지요? 꼬리 또 내봐. 보이죠? 그만 죽는 건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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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어. 한번 잡히는 거 감수하고 가는 거인 듯. 그리고 어디 짱 박혀가지고 꼬리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본데. 아씨 어떡하라고. 아 비켜봐요. 아이고 난리 나네 이거도. 아 나 안 죽었다 씨. 아, 스피드 느려져가지고. 방에서 잡히는 건 피가 별로 안 달아. 공략 아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공략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오늘 진짜 공략 저기 맞아. 이제. 하지만 손에 놨고요. 아!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튕겨온 자동차를. 처음에 눈을 맞춰야 돼. 처음에 눈 한 바닥 나오거든. 에이 또 못샀네. 처음에 이리 봐야 되는데. 자 피좀 채웁시다. 푸르타니 왜 있을까? 성강도 통한다는 얘기야. 아 지금 나 찾고 있거든? 지금이야 눈 맞춰 찾았어. 에이씨 한 대를 못 맞추네. 아까 잘 맞췄는데. 맞아. 뭐야? 아 뒤로 빠졌다가 손을 딱 집어넣은 거구나.
지금 주변에 터질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하면 나를 못 찾아가지고 눈가를 딱 들거든. 그러니까 엄폐 후 눈깔 맞추고 엄폐 후 눈깔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본데. 여기 밑에도 숨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자, 좀 어느 정도 못 찾으면 지가 눈을 꺼내. 답답하니까. 눈을 꺼내서 날 찾지. 그러면 그걸 맞춰주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이죠? 샷건으로 맞춰주시죠? 눈깔 어딨냐, 근데 너. 네, 들켜버렸구요. 한번 들켰을 때는 침착하니 침착하니 또 숨어주시고. 야, 차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나를 먼저 보기 전에 쏴야 돼. 수류탄 그냥 던져버릴까 그냥. 눈 꺼냈죠? 어어? 어? 나 본 거야? 나 본 거 같은데? 아 나와 나와! 그래서 눈가를 밑으로도 안 해. 아! 이거 이 녀석 이거 눈깔이 이거? 눈깔이 파고 갔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차를 자꾸 치우면 어떡하냐. 여기 숨을 데가 없는데. 여기 숨어야지. 아 이건 데. 어 저놈 봐. 밑에 보고 있어. 밑에 보고 있어. 한 놈. 아 아 아 나 본 건가? 봤지 뭘. 안 봤길 바라고 있어 이거. 나 봤어. 아 이놈이 자꾸 밑에만 봐. 지사하게. 그만 좀 봐 밑에. 나 죽었어. 이게 뭐지? 걸린 건가? 아, 안 걸린 건가? 안 걸린 것 같은데? 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 아. 아. 걸린 거네? 다 못했어. 자, 밑에 있다가. 처음에 첫 타를 맞춰야 된다. 처음 첫 타 너무 커. 그냥 침착하게 맞추면 돼. 배틀그라운드 하는 것처럼 그냥 딱 해가지고 빵! 이렇게. 아 진짜 눈 가만히 안 있냐. 어? 눈 가만히 안 있어.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아팠지요? 맞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걸? 지금 또 그 길 하는 건가 혹시? 지금 쓰러졌거든? 아파가지고 눈깔이 또 커냈죠? 너무나 무서워서. 안 걸리니까 계속 쏠 수 있는데? 이거 개이득인데? 타는 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왜 눈만 쓰냐고? 딱 봐도 눈만 통하잖아. 다른 거 안 통하게 생겼는데 봐봐. 기술도 안 가. 다른 거 느낌 좋죠? 이것도 피하면 되지 않을까? 딱 혼자 맞아주시고. 널빙 한번 가자고? 그런 거 통할라나 모르겠네. 일단 섬광도 있거든요. 눈이 크니까 섬광도 통할 것 같은데. 일단 눈은 내가 숨어있지 않는 이상 안 튀어나와. 숨어있어야지 눈으로 날 찾으려고 눈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놈 봐 저놈 봐 저놈 봐. 여기서 안 걸릴 수 있을까? 안 걸리고 다른 데로 가야 내가 나와서 쏘는디. 어 눈깔이 좀 밑에서 돌아다니는데요? 저 타이어가 나 가려주고 있어. 대박사건. 됐다 갔다. 개인드 밑에 건 무상하다고? 좋았어. 저격슛 준비하세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길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수류탄 던지. 아! 너무나 아팠지요? 녀석아? 어, 맛이 어떠냐? 난 또 들어가야지. 어딘지 모를 테니까. 아니지? 또 들어갈 필요가? 또 눈깔 꺼냈을 수도 있는데? 안 꺼냈어. 제발 타이어 신이시여, 제발 가려주십시오.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아, 타이어가 가려준다. 광폭 타이어인가? 가려 가려. 가리면 또 찬스다. 크, 쉽게. 어? 야, 가, 가, 가라고. 어, 걸로 가. 녀석. 저 밑에 있는 아저씨 다행이야, 자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저 아저씨가 꼰질렀으면 나 걸리는디. 저 아저씨가 안 꼰지르. 아야, 그렇게 멀리 가면 어떡하냐. 아야, 야야, 그럼 뭐 나 파밍해야지. 아, 치사 빵꾸. 거기서 눈깔 한번 꺼내야지. 솔직히 들어오는 거 못 봤잖아요. 여기서 그냥 손 들이니 밀면 솔직히 사기. 왔다. 가는 거 노립시다. 갔고요. 아, 왜 들어가? 아니, 앉은 거예요. 나와, 나와. 눈깔 꺼내야지. 안 꺼내? 꺼냈죠?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고. 한번 다른 쪽 눈 보면. 지금도 아니고. 어, 이쪽 보고 있어. 지금이죠? 돌렸다. 아, 뭐야, 숨어있는데. 내가 걸린 쪽은 다른 쪽인데요. 정말 억울 돋네, 진짜. 이거 통화나 한번 볼게. 통화. 아, 어때? 안 통하네. 아, 여기서 잡혀. 어, 눈이 없어. 도망가서 숨어야 돼요. 눈가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오픈마인드거든요. 차라리 오다가 저거 파이엄통 터뜨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바로 걸리는데. 이거 눈가리 꺼내면 바로 나가서 샷건 때립시다. 이거 무조건 걸려. 이거 밑으로 하면 눈 나오자마자 걸립니다. 나와. 에이라이. 침착해. 아, 지금 쏴버려, 지금 쏴버려. 빠! 어떠냐? 안 통하고요.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봤죠? 봤어, 봤어, 나와, 나와. 아까처럼 이렇게 죽었어. 지금이야. 빠! 어떠냐? 에라이. 모르는 것 같은데? 멀리 있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 그쵸? 아, 멀리 있으면 모르네. 멀리 있으면 몰라. 눈깔로만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멀리 있으면 모르네. 이거 봐봐. 뭔가 지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가 몰라. 아, 멍충이었잖아. 아, 괜히 쫄았네. 이거 아예 그냥 모르는 놈이었잖아. 이거 모르는 사이. 일로와, 눈 꺼내봐. 눈 이쪽으로 좀 줘봐요. 에? 눈도 좀 내밀어 보세요. 아, 좀 애매하게. 엄마야? 지금 안 보이죠, 저? 저 안 모르시잖아요. 어? 이번에 왜 봤어?
오, 눈 없으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밝아서 그런가?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고? 하시는데? 아, 죽었다. 뭐지? 소린가? 소리 나서? 소린가 봐. 소리밖에 없어. 아까 전에 무조건 몰를 때도 있었는데 소리네. 오케이. 힘내. 다 파악함. 끝남. 이거 그대로 숨어 있어도 돼요. 왜냐면 모르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 소리가 안 나죠. 아씨, 미친 연기 때문에 안 보여. 집착해. 소리만 안 나면 나 어디든 죽어. 터지는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한 거지? 아, 나 피 없다. 들어가야 돼. 알 수 없는 녀석이구만. 좀 기다렸다 먹을 거야. 너무 가까워서? 냄새?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 모른다. 그 얘기야. 뭔가 뛰어서 일단, 걸어오 해야 돼. 하나 더 먹읍시다. 유명이라고 완전 쉬워요 이거. 완전 껌이 껌. 지금 나 못 찾았네 또. 아, 찾았나 보다. 어떻게 알았지? 방금은? 저쪽 때리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나가면 어떨까? 나가도 되잖아 이거. 대박 난 거 있잖아. 미쳤잖아. 괜찮잖아. 손 내밀 때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 뭐야, 이거 갈 수 있나 혹시? 가고. 여기는 100%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시죠? 걸리는 거 아시죠? 잠깐만. 나 수류탄 하나 있고. 야야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근데 왜 들어가냐고? 그래, 어차피 걸릴 건데 여기 숨어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오른쪽에. 여기요. 어차피 저기 있으면 숨은데 나오다가 달거든, 피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별로거든. 저기다. 에이씨, 들킨. 안 들킨 줄? 야, 별로 안 달았어. 나이스. 침착해. 휘둘기 공격이거든요? 휘둘휘둘 공격이거든요? 침착하게 살살살 걸어가시면. 아, 물질이 문제야. 오케이, 안 걸렸다. 몇 대는 맞춰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아, 괜찮아. 에이. 흥망했다. 침착해. 아, 씨.
괜찮은데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좀 아니 멍청해가 멍청해서 더 어려워. 딱딱 안 돼, 딱딱. 저격총을 쏴야 돼. 잠깐만. 물거리만 맞추는 걸까? 지금 떨어졌을 때 극딜하는 걸까? 아까 보니까 이쪽에 찬스가 있더라고. 지금 다음 거에 찬스 있어. 아닌데 그냥 막 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쏟아 뭐. 오씨 막 구겨져. 눈깔 맞춘 다음에 넘어졌을 때 있죠. 그때 폭딜 쏟아 넣자. 나와야 돼. 권총을 한번 쏴보자고. 권총 정확도가 떨어졌어. 뭐야, 나 긁힌 건가? 내가 못 봤을 텐데. 아, 안 긁혔어. 아프지? 빡쳤고. 뭐야? 오씨 당할 뻔했다. 죽어있네. 맞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냥도 맞아. 싸워도 되는 거였어? 분량인 줄 알았는데 던져라. 아, 괜히 스태미너 관리만 하면. 싸우는 건 어렵지 않지. 어디 왜 안 와? 안 오면 부품 만들어야지. 부품이 없네. 걸린 것 같아. 안 움직였는데 왜 걸리지? 어 뭐야? 보라색 뭐죠? 아 머리 나왔다. 어 뭐야? 한 방이네. 아 이 페이지구나. 오. 머리 나왔어. 저때 흑딜 넣으면 되고. 아 그냥 딜을 넣으면 되는 거였어. 아 이때만 넣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 넣는 건 줄 알았어. 파밍하고 2페이지 때 더한 폭딜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무빙이 더 중요함. 2페이지 때 폭탄 딜을 해야겠는데. 그렇죠. 눈 맞추면은 쓰러지니까 길이 쉬워지고 막 그런 건가 봐. 이거 맞추면 걸리더라, 이분들. 이 페이지 가면 빨리 달려오니까 오히려 저격은 지금 쏴야 돼. 발맞음. 아, 나 터치려고 한 건데. 아퍼? 아, 2페이지요. 2페이지는 시작부터 수류탄을 던집니다. 아, 뭐야? 아니. 아니 저기 가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한 방에 와? 뭐야 신나의 동이야? 뭐야 이건? 이 페이지 좀 이상한데? 이 페이지 때 폭딜해야 돼. 그러니까 눈깔이 터졌을 때는 눈 감고 그 다음에 눈깔 나왔을 때 폭딜해야 되는데 연락 빠른데 숨을 데가 없는데. 저거 폭탄 있죠? 저거는 2페이지 때 씁시다. 지금 쓰면 극심한 손해거든요? 2페이지 때 딜할 때 쓰자. 1페이지는 솔직히 쉽니까? 걸렸거든요 게이드. 아 페이크 녀석. 아 개페이크 녀석. 진짜 야비로운 녀석. 이따위로 하네. 게임을 거지같이 하는데. 와 개얌시. 아 진짜 와 말도 안돼. 아 나 걸린 줄 알았네. 아 너무 유행을 바랬네. 와 근데 진짜 빠르다. 딜할 타임이 거의 없는데? 폭탄이 아니면 뭘로 딜을 하는 거지?
바로 서면 모르지 않을까? 아니 아 너네 하단 말이야. 뭐야? 어떻게? 아 갑자기 2페이지 됐어 벌써. 아 이거 곤란하게 살아. 한 방이 붙거든요. 무조건 멀리, 무조건 멀리 가고 스태미나 무조건 많이. 여기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갈 때가 문제인데? 그때 어떻게 하지? 2페이지 때 방을 쓰자고? 그래야겠는데 차라리. 네, 그럼 1페이지 때 딜을 안 당해야 돼. 내려서 방 써야 될 것 같은데. 어, 2패 때 여기 방이 있어야 돼. 오늘 거기 가도 내가 숨을 데가 없잖아. 봐라 진짜. 부착해. 스태미나 관리해. 아 야, 방 한번 기회 있다. 야, 수류탄 안, 뭐야, 수류탄 안 먹었나봐, 나. 가 문제거든.
뭐가 문제야? 하나 더. 아! 아, 가비 가비. 섬광? 어, 섬광도 써야겠다. 이 페이지 눈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진작에요. 빵! 뭐야? 아, 안 죽겠다. 이 녀석을 무빙으로 제압해야 돼. 무빙으로만. 아, 뭐야, 미친. 아, 미친, 자동차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간 게 낫다, 그래. 여기 수류탄이 있어가지고.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 어, 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쵸. 나 안 걸린 것 같거든? 일단 사려. 지금 체력 채우고. 주사를 체력 채우고 먹을. 뭐 먹음? 바싸. 레벨업. 자, 이제 나와야 돼. 이 방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갔냐, 이놈? 오케이. 파밍 찬스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 보고 있어. 눈깔이, 눈깔이 나왔거든. 어, 뭐야, 이거 통. 이뤄진다, 통. 이 페이지 최대한 이득 봐야 돼. 왔다. 그만. 내 자리를 들키면 안 돼. 왜 걸렸지? 침착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요. 성강도 준비합시다. 어, 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개꿀인데. 안 통하는지? 아! 아, 다행이다. 잡히지. 뭔가 제대로 안 맞았을 수도 있어. 걸렸다. Out of ammo. Ammo? 성간 걸린다. 체력이 없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서 못 뛰었어. 이거 차라리 섬광 그냥 맞짱 떠서 섬광 맞춘 다음에 그때 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여기 권총을 써야 돼. 1패 1패.
무빙 컨트롤 좋았는데요. 죽었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냥 살았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봤으니까 멀리 가야 돼. 폭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극딜을 내릴 수 있을까? 그냥 선섬광 해야겠네. 선섬광. 그리고 보니까 달려올 때 눈을 감고 있네. 선섬광 해야겠어. 선섬광. 섬광하면 잠깐 멈추겠지. 달려오는 거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까이 오면 무조건 즉사라서 지금 나 모르거든요. 기다렸다가 이거 먹고 2페이지 때 폭딜을 몰아넣어요 나한테 오기 전에. 그래서 방을 한번 써가지고 슈퍼 폭딜 매기고 섬광하고 폭딜. 섬광은 폭딜인데 한 번만 걸리면 끝장이라서. 저격총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렇게 좋진 않아. 성방 맞추고 그냥 폭탄 다 던져. 파밍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 파밍이야. 오히려 1페이지 때도 더 안전하게 해야 돼. 지금 방금 맨 끝으로 갔을 때 저격총으로 폭딜을 넣는 것이지. 아니면 눈깔 나왔을 때 쓰러뜨리고 샷건으로 폭딜. 쫓아오는 거 직선 돌진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가까이 있으면 또 죽어서. 아니 스태미너 문제야. 스태미너. 스태미너 찍을걸. 달리기 찍을걸. 마지막에 결국에 잡히는 건 달리기가 모자라서야. 달리다가 잘못 달려서가 아니고 달리기가 다 떨어져서 못 달려서 죽은거야. 난가지. 저건 뭐지? 파밍에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극딜이요. 눈깔 나오면 좋은데 눈깔은 안 나와서. 침착하게 무투더 빙명.
오우 씨 개빠르다. 아 미친 진짜. 아 손이 났다. 자동차 터지면서 급딜 당한. 근데 또 내 위치 모르거든요? 옆으로 뜨면 되는데 방금 걸렸어. 아 부품도 다 써가지고. 눈가릴 때가 좋은 딜 타이밍이거든요. 이쪽도 다 파밍해야지. 섬광 확실히 아까 2페이지 때 통하더라고. 수류탄도 파밍해야지. 여기 뭐야? 언제 극딜을 하느냐. 눈깔이 마치고 아니면 열나 멀 때. 눈깔이 나왔죠? 이번 타이밍 때 딜하면 죽을 거야 아마. 뭐야? 섬광 딜? 눈깔? 뭐야? 섬광을 맞추는 거였어? 너무나 간단했고요. 섬광에도 데미지. 섬광 맞고 죽었어. 개빡세다. 와 2만원 대박. 와 빡세다. 근데 무기가 없었어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딜이 피가 별로 없네. 솔직히 재료 많았으면 그냥 폭딜해서 잡았겠다. 그쵸? 야 주소 이거. 아까 그 여자 거미 귀신한테 너무 템을 많이 써가지고. 스토리인데 이거 이벤트인데. 뭐야 어 주사기도 있네. 저장을 하고? 아
깼어. 딱 봐도 이게 어? 소강 분위기가 파한 분위기구만. 이제 집에 가면 되는구만. 2만원이나 줬는데 또 있겠어요 설마? 10장이 좀 어렵긴 어렵다잉. 어렵다더니 상자 마셔보시죠. 오, 오케이. 이거 아크무 난이도는 어떻게 게임? 한방 맞으면 죽을 거 아니야. 1페이지 때도 2페이지는 원래 한방이니까 상관없고. 어, 진짜 안, 아예 안 맞고 해야겠네. 아크무 난이도는 템을 많이 주나? 왜 섬광이 죽었죠? 이거 아닌데? 오케이 가다 가다래 그죠? 저장. 야 오늘 1챕터밖에 못했네. 내일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겠네. 저 그래도 빨리 깬 편이죠. 처음 한 거 치고 괜찮은 거 아님? 공략도 잘 몰랐는데. 이제 몇 챕터 남았지? 한 챕터만 더 하자고? 다음 챕터 얼마나 걸리려나. 이게 두세 시간짜리도 있어가지고 챕터 더 하자고. 일단은 히오스 하기로 했으니까 히오스 하고.